밀어야 되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네, 이거 그냥 장막만 올릴 수만 있다면은 오, 무브즈 깔끔한 두 개를 해야 돼. 그리고 아 이게 아, 네. 스킬이 잘 들어갔죠?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이런 느낌의 장막을 또 한번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요. 맞습니다. 지금 노심이 프록시가 가서 장막을 못 쳐주고 이거 오, 이거 붙여야 되는데요? 네. 시간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어쨌든 최대한 버텨내고 있는 동심. 이런 걸 왜 한다고 나서지? 시엔제입니다.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쇼티라든지 이런 샷건류들에 대한 의식들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백사이트에서 예. 일단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만 아, 역시 어리니까 호기롭군요. 네, 되게 패기 있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짜. 아니 거기 있으면 네. 내가 잡아서 열면 되지라는 온니원입니다. 기둥 뒤에도 마그라 숨겨놨고요. 그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죠. 아, 일단 아, 못 갔잖아요. 와 세팅 좋아요. 시엔제이가 읽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인코스로 연결부로 밀어야 되거든요. 선택해야 네. 됩니다. CNJ도 이러면 네. 클라우디가 탄력 받을 수도 있는 순간이 도래해요. 네. 네. 프록시만 밀어내면 됩니다. 그럼 뒤를 잡아야죠. 뒤를 잡아야죠. 베네시아. 자 페이드 스킬 투시하면서 어이 올리원 과감해요. 예. 아니 올리원! 자 페이드 스킬 투샷하면서 어이 올리원 과감해요. 예. 아니 올리원! 이따 약간 이런 압박들을 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 나가는 농심이거든요 여기서. 아 근데 이거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위쪽! 자 마가리시 레인 잡아냈습니다. 구멍 하나 만들었고요. 어 이거 못 끼면 대만 두 개만 들어가 있었고 아 상황이 좀 불편한데요. 이러면 네. 이러면 CNJ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그,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어차피 이게 세팅들이 다 남아 있고 추적기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공세가 안에 찍혔죠. 네. 아, 너무 맛있게 이거 잡혀주는데요. 있죠. 이미 발소리 많이 났기 때문에 그쵸. 다 알고 있고. 네. 여기 있어봐야 무브즈 정도인데. 오. 하나 잡아냈습니다. 와, 무브즈. 어차피 메인에 있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가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자 함정 올리면서 일단 시야를 한번 집어냅니다. 오 웨이비 그리고 설마 이거 뛰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면은 네. 에, 메인의 레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끊기는 바람에 아 잠시만요 이거 다 왔는데 이 코스틸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없어지는데요. 다 왔는데 이거 한 번이 안 되네요.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메인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빠져도 되는 이거는 이거는 네. 자 가야 돼요. 네. 이거 자금 아낀다고 뭐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농심 맞습니다. 라운드로 해결해야 돼요. 네. 밀어야죠 이거는. 넉사 더블 아. 가버렸고 아 엔비 그리고 자 하면서 일단 들어옵니다. 타이밍 잘 잡았대요 마가리시. 네. 근데 농심이 네. 설치를 진짜 하는 줄 모르고 심판이 늦게 써가지고 예 시간 좋죠. 아 정화의 마지막 라운드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B 사이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마가렛 아 근데 이거 위험한데요. 네. 너무 와 온디원 야 이게 네. 집중력이 좋긴 했으나 네. 봉쇄 그냥 앞쪽까지 당겼어야 됩니다. 네. 상대가 빠졌다는 거 알면은 봉쇄 깊숙이 넣어야 돼요. 네. 안쪽까지 봉쇄. 자 한번 해야죠. 봉쇄 눌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 네. 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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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프록시가 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앵미 위치예요. 앵미. 깡개치 깡개치. 앵미가 이거. 해체가 됐어요. 해체 아, 네. 다시 한번 웨이비가 또 럴킹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요. 자 일단 정화이가 선 그었는데 아 웨이비가 저스 한 마저도 이기면은 예. 이 백사이트는 어떻게 뚫죠? 여기를 밀어야 돼요. 여기를 밀어야 돼요. 뒤에서 아, 아 장전 타이밍 끝까지 B에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네. CNG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요. 네. 초기 누르겠는데 시간대가 남시가 13초 되게 촉박하게 교전이 아 이게 이걸로 아니 이러면은 자 설치는 돼요. 설치는 예, 되는데 찍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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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끌려버렸고요 클라우디. 오늘 웨이비가 아~ 럴커로서 그리고 수비로서도 재미를 많이 봅니다. 네. 앵매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자 앵미가 클라우디 잡아내면서 백사이트. 어 웨이비 에임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웨이비. 아 이러면 마가렛 정리. 예. 예. 사실 웨이비 턴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놓쳐가지고. 맞습니다. 야 시간대가 애매한데 메인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들어올 거라서 이런 지금 식으로요. 지금 있죠 그 시간이. 자, 근데 카운터 강우는 좋아요. 예, 예. 이러면은 부패 타이밍 때 잡지 못하면은 아 이거 아, 이러면 아쉬운데요. 예, 그냥 여기 들어왔구나 정도에 그치는 거라서 들어왔구나를 안 써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하나씩 교환. 어, 드디어 드디어 잠깐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나노섬이 지금 깔아놨거든요. 아직 안 깨진 상태라서 싸움을 네. 빨리 하지 않는다면 이거 해체를 못해요. 아, 싸움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웨이비 이러면 1대1 예 돌리면서 이쪽 나
백사이트 쪽 온니월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브즈가 연길 되게 잘하네요. 온니월이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왜 못 움직였냐면은 네. 폭탄 끝자락 사정거리에서 일부러 아이고야 아니 이거 이렇게 아니 양배추가 이거 아니 이거 아이 아니 머리 아니 축구공 단단하듯이 아이 둘이 싸우면 궁이 이겨야죠. 근데 아, 사실 네. 마가렛의 위치도 네. 결국에 농심이 풀리 농심이 풀리니까 마가렛도 풀리거든요. 어떻게든 아, 에이스 주려고 네. 아 여기 아,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먹어라 마가렛 마가렛 먹어라 에이스 아! 자 그리고 레인이 무브즈를 한번 끌어먹으면서 미드 쪽에서 이거는 심리전 할만한데요. 오퍼레이터입니다. 네. 하나 끊겠다 끊고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 예. 네. 어? 두 명 확정이에요 네. 이러면 어, 이거 스파이크 B로 와요? 아, 아 네. 이러면 어, 나 여기 왔는데 직켰고 위치 다 알죠 이제는 어? 클라우드가 아니 이 싸움을 치면 알고 있는 싸움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해만 정화이가 외미를 잡아내면서 1대1 예? 먼저 아, 아 이러면 위치 이러면은... 확정이에요 어떡하죠? 오! 플레스라의 반응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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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8발 네! 하나 더! 어 하나 더! 이게 지나갈 때 나노섬 알람본 나노섬 아, 네. 그러니까 첫 피스톨 라운드 때 네.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변수를 만들려고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 위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클라우디가 하나 만들어냈고요. 의도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 마퍼레이터 그런데 여기 하나 어, 근데 이거 난전되면은 마가렛 어 너무 미스샷이 많긴 한데요 네. 마가렛 자 그래도 일단 결과 아 베네스야 자 이거 불독 들어왔어요? 네 온니원 네. 이거 못 잡았어요 잠깐 같이 나가서 네 쉐리 체력 설마 쉐리프 아 이거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네. 바입니다 농심 어 이거 마가렛 나가요. 마가렛 나가요 이걸 와 아 근데 이거 프로시가 잘 덮어주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잡아냈습니다. 예상을 아예 못하다 와 그냥 무작정 들어가긴 부담스러워요. 그 선까지 허락해 줬었거든요, 농심이. 넘어오는 거 허락할 수. 네, 이게 반대길에 나눠서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잘 긁어내죠, 마가렛. 온니원도 체력이 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마가렛 에이스! 네, 뭐 봉쇄야 깨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봉쇄 눌렀고 스파이크 쏠지 않겠습니다. 스파이크를 줘야죠, 예. 네. 이거는 깨겠... 네 그렇죠. 마지막 상타가 예. 들어가면 깨지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타이밍에 웨이비가 잘 돌고 있는 거라서 예. 이것까지도 잡아내면 웨이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거 어그로 상승률 예. 한번 끌어주겠죠 그냥 그리고 정화이까지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정화이가 중요해요 정화이 하나 때 아~ 완벽하게 연기가 됐어요 예. 와 그래서 마가렛도 지금 또 이거 둘을 잡아냈어요 그리고 이 장면 자 일단 킬조의 봉쇄 어, 이거 봉쇄 빈틈이 네네네 그리고 이 빈틈에 의해서 지금 앵기 지금 빨리 돌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갇혔어요. 네. 위치 확정해요. 여기 여기 있다. 오.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거 확실하게 가져와야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 야. 자 이건 도와줬네요. 진정한 활잡이. 네. 설치하고 현재 상황에서 2점을 보이는 쪽은 대전 하나 시즌이거든요. 네. 프록시 잡아내고 위쪽에 정화이까지 끌어내면서 5대 4를 만듭니다. 마가렛 않아요. 아 이거 기회였는데 놓쳤네요. 네. 이러면 무력화 쓰면서 자 일단은 비사이트에 대한 선택을 보여주는 비가 잠시만요 알고도 가는 건 알고도 가는데 막혔어요 예 네, 왜냐면 이게 비가 3명인데 네 이거 살리 네. 못 살리시네요 오히려 그나마 네. 그나마 예 뭐 나눠서 있어가지고 살리긴 했는데 사냥꾼의 분노 어, 너무 많은 것들 사냥꾼의 좀 갈 텐데요 예 빵 하나 아 이거 떨어지면서 이미 근데 결국엔 저렇게 브레이크 잡히는 것만으로 정화인은 이미 준비가 되고 맞습니다 야 이미 큰일 났다 하는데 발가락 돌리죠 이게 너무 늦고 이게 갇혀버렸는데요 이거는 어, 베네시아가 한번 해보나요? 돈이 나오니까 크레드가 있으니까 돈은 뭐 많아서 네. 네. 상관없는데 드론은 썼지만 소득은 없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돌리는 사운드가 다 걸렸어요 아 이러면은 연막 계속 베네시아가 충전시키면서 게임하면 되거든요 이거 가리고 가리고 흔들렸을 때 또 가고 네. 왜 우리 어 새로 포인트 아니 잠시만요 이거를 왜 탑 남아 있어요 아니 이거를 왜 가리 어 그런데
충전이 필요해. 이러면은 본인들이 눈 감고 들어가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예. 상황이 일단은 뭐 그래도 올레원이 우권은 예.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기니까. 네. 오기어토스는 플레이 자체가 프록시. 양 팀의 체력 상황 비슷합니다. 나오는 거? 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리원은 계속 보험부터 해주는데요. 아이.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웨이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서요. 네, 네. 이렇게요. 이걸 잡았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럼 정호이. 자 이러면은 연막 있어서 자 깡이치 위치 살짝 틀었어요. 깡이치 깡이치 가요 이거. 바레스를 했어요. 깡이치 가요. 긁어요. 아니 공짜로 여기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는 포지션을 CNG는 잡아야 됩니다. 체크할 곳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 이러면 너무 잘하는데요. 가능성을 보여줘야죠. 이미 이득 봤어요. 네. A숏의 푸시가 그렇게 유효타로 들어가진 않았었고요. 베네시아는 이거 주고 막아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괜히 억지로 막다가 죽는 경우가 최악이 될 거라서 이게. 이거 근데 자 이러면은 안쪽에서 무력화 명령 바로 누를 겁니다. 그럼 어디 잡아냈고요. 이러면은 피해가 잘 들어갑니다. 자 이논수도 맞췄어요. 이논수를 네. 맞췄어. 오! 다시 한번 스팅어. 이논수의 역전. 자 프록스. 프록시 사이트 안쪽에 잘 막아내는데요. 좌측. 체력. 좌측. 누구지? 자 여기서 정아이의 영역이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마가렛이 만약에 예. 잡았다는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서 여기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앵미라도 끊어낸다면은 정아이의 수대로 될 하지만 건데. 하지만 아 A다리. 그리고 이거 오딘. 이 자리에서 오딘 그 라우드가 진짜 재미 많이 봤거든요. 카우한테. 이거 뭘 안 때리나요? 뭘? 지금 어려워. 정찰용 화살 던지느라. 잡아냈고. 이미 알람봇으로 세팅을 해놨다 보니까 자 근데 무력화 때문에 저지 됐거든요. 네. 안쪽 온니원 이번에도 온니원이에요. 이번에도 온니원인데 온니원이에요. 이번에도 온니원일 수 있나요? 온니원일 수 있어요. 마지막 반응했어요. 돌아가고 온니원. 자 무브즈 입장에서는 상대 기회가 이제 없으니까 최대한 총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겠죠. 레이. 밀리면 이거는 심리전에 말렸네요. 근데 정아이는 계속해서 움직임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쵸. 또 뒤잡습니다. 또 뒤잡아요. 네.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너무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정아이. 방어선이 두 개예요. 네. 마가렛도 있고 정아이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끊어도 둘을 끊어놓네요. 마가렛 팔폭. 마가렛은 완벽한 하드 캐리인데 정아이가 잠시만요. 웃으면서 갔겠죠? 온리원? 온리원이 또? 자,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 시간이 부족해요. 마샬로 써서라도 밀려 했는데.